누가 원장님을 2년이나 넘게 그 시간 속에 가둬둔 건데요? 애써 웃는 거 제 전공이라 그냥 보면 알거든요, 저.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처음인 게 자꾸만 늘어가는 것 같아요. 저요, 여태 살면서 제일 잘한 게 선생님을 믿은 일 같아요. 진심으로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사랑이란 단어가 어울렸을까. 전 선생님이 꼭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. 어둠 속에 갇히려나 너를 밀어내 나의 커튼 밖으로 빨리도 내려왔네. 야, 이소담, 너 얼굴에 뭐 시술했니? 뭐 확 변했는데? 용건이 뭐야? 네가 요즘 어떤 사기꾼한테 낚여서 파닥거리는 것 같길래 내가 예정을 생각해서 구제해주려고 왔지. 뭐? 너 요즘 모의 아닌가 뭔가 하는 그놈 만나잖아. 야, 너 그놈이 어떤 놈인 줄 알아? 2년 전에 장재한테 미쳐가지고 지 인생 말아먹은 바람에 판내서 조폭대 시다바리 하면서 하는 그런 쓸개 빠진 놈이야. 야, 너한테도 장재의 일로 나한테 안갚음하려고 일부러 접근한 거고. 네가 선생님이랑 장재희 씨 일을 어떻게 알아? 너,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놀이공원 기억하니? 거기가 연예인들이 아주 가끔 비밀 데이트라는 장소였거든? 장재희 소속사랑 거래해서 내가 신혜수 특종권을 건지게 된 거지. 소담아, 그때부터 너는 내 인생의 행운의 마스코트가 된 거야. 야, 그래서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말도 못하고 그게 얼마나 찝찝한 줄 알아? 어?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? 야, 너 이소담! 너 뭐야? 기자 맞아? 네가 그렇게 조작해서 쓴 기사 때문에 그 사람은 2년이나 넘게 혼자서 산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갇혀있었다고! 아니, 그놈이 무슨 산에 갇혀있었다고! 야! 내가 너 정신 차리라고 어제도 거기까지 쫓아가 사진까지 찍어왔구만! 어쨌든 네 덕분에 또 하나의 특종을 거치게 됐어. 기사 타이틀은 이렇게 할 거야. 탑스타 장재희
미래 현장 단독 보도. 서브타이틀은 2년 전 꽃미남 체면 전문의로 유명했던 모이한 원장의 억울한 자격 정지. 뭐 이 정도로 할까 싶은데 어때? 응? 너 혹시 이거 딴 데다 옮겨놨어? 아니 아니. 이따가 내가 이거를 석관에 팍팍 터. 야! 너 이게 얼마나 큰 중재인 줄 알아? 야 그런다고 그놈이 알아줄 것 같아? 그놈한테는 장재희가 있다고 장재희가! 상관없어! 네가 그랬잖아 취사 선택하라고. 이게 내 선택이야. 너 이 진짜 씨! 나! 이거 나! 하지마! 놔두라고 그 사람! 기자 생활 계속하고 싶으면 당장 꺼져. 그리고 이 여자 앞에 다시 얼씬거리지 마. 알겠어? 괜찮아요? 아직 안 가셨어요? 제 미션 아직 안 끝났잖아요. 끝내려고 왔어요. 네? 바다야. 소담씨를 위한 마지막 미션이에요. 제 마지막 치료법이기도 하고요. 소담씨가 이 미션을 해내면 그때 제 미션도 끝나는 거예요. 소담씨라면 제 미션 반드시 끝내줄 거라 믿어요. 소담씨가 얼마나 저한테 특별한 내 남자였는지. 나의 이로 내 눈물로 하루라도 네가 아프지 않을 수 있다면 난 이비로 그것마저 안 된다. 이게 전부인 나. 소담씨라면 제 미션 반드시 끝내줄 거라 믿어요. 믿지 마세요. 소담씨가 얼마나 저한테 특별한 내 남자였는지.
깨끗이 이별할 수 있겠네요, 우리. 저도 다시 사랑이란 걸 할 수 있겠죠? 나 웃지 못하고 눈물 감추며